안녕하세요. 여섯 개 들었어요. 귀여운 가방.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이렇게 막 만든 감성이 귀여운 것 같아요. 색은 이쁘고 디테일도 이쁜데 너무 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짐을 다 싸놨는데 제가 호주 워홀하면서 정말 짐 싸기에 달인이 됐거든요. 이사도 3번 갔지, 지역 이동도 했지, 이사하기 전에는 호스텔에서도 2번, 그리고 여행도 거의 매달 다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캐리어를 쌌거든요. 그래서 정말 짐 싸기에 달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호주 워홀은 장기간이어서 물건을 안 사려고 해도 계속 짐이 늘어나요. 그래서 택배를 두 개를 한국으로 보낼 만큼 짐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우린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짐 많은 거 보고 이거 쓰라고 파츠를 줬어요. 그게 브랜든 파츠거든요. 근데 이거 쓰니까 부피 줄이는데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약간 캐리어에 부피가 남았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여행 짐 싸기 부피 줄이는 법 팁까지 드리면서 짐 싸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메고 갈 가방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냥 작은 보세 가방이에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탈 때는 이것저것 뭐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여권. 이 여권 케이스는 예전에 태국에서 아마 짝두작 시장에서 엄청 저렴하게 산 거고요. 이거 그때 컬러별로 살 걸 그랬어요. 언니만 줬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 왜 자기들은 안 주냐고 해가지고 아, 더 살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없는데 이거는 제 이제 여행용 지갑입니다. 키플린 지갑인데요. 이거를 여행용으로 쓰는 이유가 이거 열면은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 지퍼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일본은 동전을 쓰잖아요. 동전을 넣고 이거는 이제 공항에서 환전한 금액 찾으면은 지폐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카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갑은 약간 잊어버려도 되는 지갑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좋은 거 들고 가서 잊어버리면 슬프잖아요. 근데 이거 정도면은 저는 잊어버려도 그렇게 마음 아플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항상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크게 뭐가 없어요. 이거는 장바구니.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 일단 비닐봉지를 안 써서도 그렇지만 비닐봉지 받으면 손잡이가 짧잖아요. 근데 이거 손잡이 길어서 이렇게 숄더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잡이 짧은 거는 토트로밖에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이거는 여행 아니고서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텀블러는 조금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않지만 장바구니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짜잔한 거 들어있는 파우치인데 귀엽죠? 이거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산 거고 루즈라는 브랜드 파우치인데 여기에는 그냥 충전선 그리고 핸드크림, 립스틱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짜잔한 거 들어있어요. 머리끈. 사실 저 비행기 탈 때 볼펜도 가지고 타거든요. 볼펜 여기 하나 있다. 이게 이렇게 넣어지거든요. 세트로. 이 캐리어는 지금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항상 파츠를 이용해요. 왜냐면 파츠를 이용해야지 엄청 보기도 좋고 종류별로 나뉠 수 있어서 그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츠를 사용해 왔었는데 사실 호주 갈 때 파츠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걸 되게 저렴이를 사가지고 가지고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터졌거든요. 좀 쌀 때마다 계속 지퍼가 터지니까 고생을 했어요. 그게 제가 세트로 한 2만원 안 되는 거 샀었는데 그래서 느꼈습니다. 파우치는 조금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거다. 계속 오래오래 쓸 거니까. 이 원단이 텐트를 만드는 원단이래요. 조금의 방수도 되고 엄청 탄탄해가지고 뭐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 옷을 여러 가지를 챙겨봤습니다. 반팔부터 약간 아우터까지. 제가 쌀쌀한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만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다 말아놨는데 위에는 상의를 먼저 넣을게요. 상의를 위에다가 다 몰빵을 했고 안에다가는 하의를 넣을 거예요. 아직 공간이 다 남아가지고 177 옷도 이 라지 사이즈의 하나에 다 넣어줄 것 같은? 돌돌돌돌 말아서 넣으면은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고 잘 넣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부피가 좀 있긴 한데 이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했던 부피가 압축돼가지고 겨울 여행 갈 때 아주 부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저처럼 장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홀 가신 분들. 그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기 좋을 거예요.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조그만 거는 티셔츠류, 그리고 중간 사이즈에는 뭐 맨투맨이라든지 바지, 그리고 큰 거에는 약간 아우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이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은 로우로 케이스이고요. 여기가 이게 백팩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세트인데 이게 이렇게 넣어지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있을 때 여권 끊을 일이 많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되게 좋다. 그리고 이 캐리어의 좋은 점은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올 때 캐리어를 이것보다 더 큰 걸 들고 갔어요. 부피 순삭 파츠로 이렇게 줄이니까 공간은 남았는데 이게 무게가 초과가 된 거예요. 근데 무게 초과해서 돈 내기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린이가 여분의 파츠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무거운 것들을 다 빼가지고 그냥 기내에다가 들고 탔거든요.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기내 들고 타기가 딱 좋았어요. 제가 영상 보니까 진짜 그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브랜드는 파츠를 광고하기 전이었고 광고하게 될지 모를 때였는데 정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큰 거 빼가지고 이 무게가 초과했을 때는 들고 기내에 타면 된다. 여기는 제가 일본 오면 항상 오는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근데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은 눈이 아주 부어가지고 안 떠져요. 저는 이렇게 시켰어요. 계란이랑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골목에 있는데 이 시부야역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거가 백화점인데 빈지가 있어요. 여기 골목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골목이다. 여기 도쿄엔지인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만드는 거 무료래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여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도쿄핸즈라는 데인데 진짜 7층짜리예요. 로프트랑 다른 느낌으로 문구랑 뭐 생활가전 인테리어까지 볼 수 있는 쇼핑몰이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제가 만들었던 거 저기 친구들도 만들고 있어요. 여기 BTN뉴스라는 데인데 이게 너무 예쁘다. 신기해. 색은 이쁘고 디테일도 이쁜데 너무 크다. 근데 잘 만들어진 옷인 것 같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서점이 있어요. 독립서점인데 저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유트레흐트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생긴 길이 있는데 저 건물이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짜잔, 귀엽죠? 와, 너무 귀여워. 귀엽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샵입니다. 이거 팝업 하나 봐. 너무 예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그 애도 잠깐 들어왔었네. 이런 감성이 좋아. 막 쓰는 감성. 이런 서점입니다. 귀여운 가방.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이렇게 막 만든 감성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이태원의 그 포스트 포에틱스랑 비슷한 분위기랄까? 여기 서점을 봤는데 그 귀염귀염해요. 옛날에 포스트 포에틱스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쪽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시도 하니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일본의 코엔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왜냐면 여기 빈티지 소품, 옷 이런 거 되게 많은데요. 항상 여기서 이쁜 것들을 많이 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날씨는요, 드디어 맑음. 코엔지 근처에 KFC가 있는데 KFC를 오면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여기로 쭉 가면은 뭔가가 많습니다. 이 그레이트 화이트 원더는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샵인데 약간 귀여운 아기자기한 문구를 많이 팔고 스누피 빈티지를 많이 팝니다. 소품. 티켓은 말이죠. 10만원이 뚜루둥. 하지만 귀엽긴 해. 쓰던 거지만 이런 빈티지 미친 가격. 여기는 사실 되게 오래전 제 일본 여행 브이로그에서 소개했었던 데인데 빅러브라는 데거든요. 여기가 3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 옷들 다 나눠져 있고 빈티지 구제 뭐 섞여 있는데 그냥 거리가 많아요. 뭐랄까 물건이 많다랄까. 여기가 가라지 아울렛이었는데 이거 뭔가 알록달록 멋있어. 근데 올림픽 그거여서 가치가 있다. 가라지 세일 옆에 매장까지 다 바로 이렇게 있네. 여러분 여기는 저번에 제가 안 소개했던 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았는데요. 여기 진짜 재밌어요. 재미없게 생겼죠? 완전 재밌어요. 여기 귀엽죠? 이런 캐릭터들 진짜 많고 여기 3층까지 있어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캐릭터가 다 많아요? 다 많아. 사실 여기는 비밀이었는데 뭐 다 했어요. 정말 귀여운 캐릭터들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들도 많아요. 이런 귀여운 것들. 여기는 아까 말을 했다시피 코엔지이고요. 여기 이런 빈티지 가게가 정말 많은데 이 가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릿 빈티지, 여기 뭐 아메카지. 그래서 가게가 다 재밌는 것 같고요. 정말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캐시만 받는 곳이 많아서 좀 현금을 준비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윌리, 윌리를 아십니까? 윌리를 찾아라의 윌리가 있네요. 여기 이런 샵들 진짜 많아요. 그냥 다 구경하고 다니면 되고 어디 하나를 찍는다기보다 그냥 이쁜 데 있으면 다 들어가 보는 걸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문구점에서 풀이랑 마스킹 테이프를 샀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 여기거든요. 닫아버렸어. 슬프다. 그리고 여기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하는데 미피가 있어. 그래서 뭔가 귀여워. 아,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닫아서 좀 슬픈데, 문구점이 귀여웠으니까 괜찮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이거 귀여워. 빈티지 샵에서 봤어. 괜히 사고 싶다랄까? 초다. 초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와, 이것도 귀엽다. 키링? 와, 이거 이쁘다. 여기 아라를 많이 모여있는 가게인데 상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코엔지에 몰려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메리칸 점이었는데 이렇게 쭉 있으니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 참 재밌었습니다. 일본 아이스크림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저번에 그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줬거든요. 그게 맛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너무 맛있어. 6개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고구마 맛도 있어요. 군 고구마 맛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맛인데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찍어서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상온에다가 한 1분 더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조금 녹아야 돼. 몇 걸음 걸었는지 볼까나? 제가 집에 있는 날은 이 300걸음도 안 걷다가 2만 1000, 2만, 2만 5천 엄청 걷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맛있어. 여기는 도쿄에서 제가 묵고 있는 방이고요. 조그만 방인데 그냥 있을 거 다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좋아요. 침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각종 물건이 올라가 있는 것 뿐입니다. 네, 다 여기다 파츠에 담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그 반쪽은 지금 쇼핑한 걸로 차 있어요. 이것저것 문구 쇼핑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울도 올려볼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근데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장기 여행이면 제가 중간중간 세탁을 했을 텐데 단기 여행이니까 옷 모아서 따로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입은 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 입은 것들 분리가 되는 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앞뒤로 나눠져 있으니까 옷을 따로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섞어도 된다.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제 친구가 추천을 해서 저도 쓰고 있는 건데 왜 좋다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하라주쿠 거리에도 포토이즘이 있어요. 여기까지 퍼진 포토이즘. 이번 도쿄 문구 투어 가장 오고 싶었던 곳입니다. Think of Things라는 곳이고요. 전 처음 오는데요. 인스타로 많이 봤던 곳이에요. 여기 내부를 보니까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곧 뭔가 깔끔한 느낌이에요. 가죽 제품들. 카페 패키지 너무 귀여워. 봉투예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이쪽에 원두가 들어있어. 패키지가 너무 예쁜데? 여기에 이런 서류 보관함도 있는데요. 귀엽다. 짜잔. 오늘의 룩. 저번에 입었던 후드 맨투맨이고요. 치마 입었습니다.
이빨 다 세우세요. 여기 되게 예쁘고 귀여운 문구들 엄청 많아요. 집에 두면 예쁠 것 같아. 패키지도 참 예뻐. 별거 아닌데 뭔가 느낌이 너무 예쁜데? 박스인데 철제. 근데 노란색이라 예쁜 것 같아. 매장은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카페랑 같이 있어서 그냥 카페 겸 사 겸 사? 놀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집에다 놓으면 멋있겠는걸? 수납할 수 있어. 컴퓨터 옆에다가 놓으면 좋잖아요. 25만원 정도다. 좋은걸? 물건 넣고.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색깔들?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의자.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 근데 이 색감 같은 게 너무 예뻐요. 여기 다른 색깔로 커스텀도 할 수 있나 봐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바퀴가 엄청 잘 굴러가. 이것도 예쁘다. 다른 느낌으로. 가죽으로 돼 있어서도 그렇고. 좋은데 이거? 그리고 되게 예쁘게 생겼다. 팬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팬이 그냥 예쁘게 생겼어. 다 갖고 싶다. 그리고 약간 색연필처럼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컬러가 나뉘어져 있어요. 컬러풀해서 좋고 여기 공책에 이렇게 반들반들한 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 진짜 귀여운 샵이다. 잘해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 오랜만에 일본 여행이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브랜든 머헤인마 채널 전용 10% 할인 쿠폰이 있거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할인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적어둘게요.